안녕하세요, 갈티입니다. 공 사육장에 들어왔습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네요. 제가 매번 들어올 때마다 이런 말을 하죠. 그래서 그런지 구독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. 아직 알을 낳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고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셨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하우스 안에 이렇게 사육장을 짓다 보니까 그래도 기온이 조금 높아서 기대를 했는데 구독자님 말씀대로 시기가 조금 이른 것 같아요. 제가 좀 오바를 한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제 뭐 4월 달이 다 됐으니까 기대는 됩니다. 얼마 전에 저기 지인분이 여기 공사육장에 놀러 왔는데요. 오시는 첫 마디가 이거예요. 그분은 연세가 좀 있었거든요. 야, 이거 맛있겠다. 첫 마디가 맛있겠다였습니다. 제가 1년을 넘게 애지중지 키웠는데, 야, 예쁘다라고 말을 먼저 해야 될 텐데, 야, 이거 옛날 생각나네. 꽁고기 맛있겠다. 이첫 마디더라고요. 와, 이거는. 그리고 제 친구가 왔는데, 그 친구는 제 나이 또래라서 그런지, 첫 마디가 와 참기 예쁘다 이러더라고요. 근데 얼마 전에 오신 어르신은 야 맛있겠다. 세대 차이가 확실히 나더라고요. 옛날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겨울에 콩을 많이 잡았대요. 콩에 뭘 넣었는지 몰라도 콩에 뭐 청산가리든 뭘 넣었대요. 눈 오는 날막콩 같은 거를 막 넣어 놓으면 그거를 콩이 와서 먹고 한 5m에서 10m 떨어진 곳에 이렇게 픽픽 죽어 있답니다. 그래요. 그걸 가지고 와서 내장을 다 덜어내고 이렇게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요.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추억이 많이 있는가 봐요. 꽁을 보시니까. 예전에는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때 제가 혹시나 구독자님들, 특히 여성분들은 이렇게 닭이든 꽁이든 기러기든 이렇게 막 먹는다는 얘기를 하시면 바로 구독 취소를 하십니다. 그리고 욕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는 얘들 영상을 찍을 때 절대 그런 말을 안 했어요. 말을 괜히 했다가 구독자들로 읽고 욕만 먹으니까. 그런데 요즘은 어김없이 이 녀석들 앞에 대놓고 꽁고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대형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합니다. 그리고 뭐 예전에는 구독자를 조금 모으려는 욕심에 그런 말을 좀 자제했는데 요즘은 뭐 제가 생각을 했어요. 맨날 영상을 찍어 갖고 수익 창출을 해 갖고 뭐 얼마를 벌 이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 영상 일상생활을 찍으면서 그냥 제 하고 싶은 말다 하자. 그래서 요즘은 과감히 이 녀석들 앞에 두고 저걸 잡아서 물을 넣고 시원하게 먹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.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. 저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자 보이시죠? 요 녀석 저희 집 우두머리 잔키입니다. 항상 있습니다.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올 때마다 저기 있습니다. 그래서 매번 드릴 말씀도 없고 그런 찰나에 저 녀석이 올라 있길래 저 녀석이 우두머리 장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매번 있어요. 제 영상 보시면 저 녀석은 항상 저기 왔다 갔다가 합니다. 밥 먹을 때만 내려오고. 다른 녀석들은 구석에 짱 박혀 있죠. 여기 있고 저 밑에 있고 이 녀석들은 눈도 못 마주칩니다. 보세요. 그래서 저는 아마도 7월 중순쯤 해서 알을 다, 종란을 다 얻고 나면 특히 저 대빵 녀석 있죠? 우두머리 녀석하고 그나마 좀 괜찮은 녀석 한 마리를 놔두고 앞에 보이는 세 마리는 주님 곁으로 보낼 생각입니다. 순놈이 너무 많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. 그래서 한세 마리는 없애버릴 생각입니다. 맛있게 먹을 생각입니다. 그리고 올해는 이 종란을 얻어서 여기
개체를 한 15마리에서 한 20마리 정도 더 키울 생각입니다. 키우고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순놈을 몇 마리 놔두고 나머지는 처리하는 거, 까투리는 알 생산하도록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저는 공장을 운영할 거고, 최종적인 목표는 한 50마리, 요 한 10평 남짓한 사육장에 한 50마리 정도 키울 생각입니다. 지금 한 24마리 정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 한 20마리에서 한 30마리 정도 더 하고, 나머지는 뭐 공을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분양을 할 생각입니다. 아, 그리고 어떤 구독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사육장은 괜찮은데 가운데 이게 뭐냐고, 이거하고 이거 지저분하게 왜 설치해 놨냐, 닭처럼 멋진 횃대를 설치해 주지 저 철대기를 보기 싫게 왜 놔뒀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, 저거는 제가 한 15년 정도 장사를 했거든요. 음식 장사를 하다 보니까 다이에요, 다이. 이 다이를 장사를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고물상에 다 넘기고 뭐 처리하려고 했는데, 고물상에서 저거 2,000원 밖에 안 준다 하더라고요. 저 스덴하고 뭐 다 합쳐서 스덴은 5,000원, 일반 1,000원 2,000원 뭐 이렇게 뭐 해도 뭐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. 에이씨, 그럴 바야 뭐 농장에 갖다 놓자 라고 해서 농장에 어디에 쓰려고 갖다 놨는데, 뭐 농장 주위에 놔두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 꼴배기도 싫고, 그래서 그냥 공사육장 안에 탁 넣어놨습니다. 그랬더니 저게 뭐냐고, 저희 어머니도 그러십니다. 아, 저거 왜 지저분하게 왜 넣었냐고. 뭐 어때요, 뭐 그냥 놔두는 것인데. 네, 요 녀석은 왕따입니다. 그래도 다른 장기 녀석들은 저쪽에 같이 있는데 요 녀석만 요렇게 있습니다. 제일 약한 장기인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까투리를 보시면 이쁘죠? 장기보다 훨씬 이쁘답니다. 장기는 정말 흔하디 흔하지만 까투리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없을 겁니다. 까투리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까투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까투리 쪽으로 영상을 좀 찍습니다. 화면을 잡을 때도 까투리 위주로 잡고요. 까투리 딱 보면 그 생각이 안 나십니까? 혹시 그 명품 브랜드 버버리인가? 여성분들 좋아하는 버버리 있죠? 그 색깔이죠? 꼭 그런 무늬와 그런 색깔이죠. 그래서 저는 까투리를 명품이라고 부릅니다. 명품 까투리라고 부릅니다. 장기 저 녀석은 그냥 왠지 제 느낌상 나이트클럽의 삐끼 있죠? 삐끼. 옛날에 호객꾼이라고 해야 되나? 저 어렸을 때는 삐끼삐끼 이러더라고요. 은어 같은데, 어쨌든 제 어렸을 적에는 삐끼삐끼 그랬어요.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, 장기 같은 경우는. 네,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.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죠. 저는 뭐 특별하게 뭐 영상을 찍을 때 꽁이든 닭이든 기러기든 뭐 어떤 지식 정보를 제가 알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지만, 그 외에는 대부분 공장이든 기러기장이든 와서 제 혼자 주절절 됩니다. 그냥 일상 브이로그식이니까. 야, 너는 왜 아무 정보가 없냐, 듣고 뭐 쓸만한 게 없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앞전에 정보가 실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고요. 일반적으로 이렇게 찍는 영상은 대부분 일상생활 브이로그식입니다.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. 네, 오늘도 침이 마르도록 쉴 데 없는 얘기만 했습니다. 네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갈티였습니다.